오늘 출애굽기 강의 여섯 번째, 주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시작. 주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쫙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에서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오늘 본문 속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놀란 성품을 가졌고 평범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을 기록하시는 성령께서는 그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모세는 다급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양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서 막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출애굽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아직 40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더 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인내심이 부족했고 자기 힘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세가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 어떻게 했어요? 쳐 죽여서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믿음에 의해서보다 오히려 눈으로 보고 행하는 자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사람을 죽인 후에 모래 속에 감췄다, 뭐 말하자면 묻었다 그러고 기록한 것처럼 그는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실수도 많고 성급한 단점투성이에 인간이었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도망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앞에 때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아멘. 자, 모세는 믿음으로 판단하는 사람인 동시에 성격이 급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앞서 행동하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즉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귀한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가서 그 믿음 좋은 모세도 성격이 급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 간에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 서로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다. 어떤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면 지적하고 뒤에서 비난하던 행동을 오늘 멈춥시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성격 급한 모세를 잘
이렇게 다듬으셔서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자보다 승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종으로 다듬어 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영적 여유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를 항상 살피면서 주님보다 앞서가는 실수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애굽을 떠나는 여호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어리석은 판단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그 축복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루고 싶고 행하고 싶고 가고 싶은 인생의 꿈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다스스로 상하는 배를 탔던 요나가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바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 뜻대로 앞서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 목마른 사람 별로 없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시름과 같은 그 배에서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그 강물 속에 우리 삶 전체를 담그는 자가 돼야 돼요. 입에만 성령 받으면 안 돼. 입에만 따따따따따 이게 성령 받는 게 아니야. 전 존재가 성령으로 꽉 채워서 그 삶 전체를 그 성령의 강물 속에 풍덩 잠겨야 돼요. 아멘? 흐르는 강의 물을 한번 담궈보세요.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강에 흐르는 대로 우리 몸도 따라갑니다. 그 강의 힘이 나를 제한합니다.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질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며 불순종의 방향, 죄의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가려고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불순종의 방향, 죄의 방향, 화내 욕심의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나를 책망하시사 회개케 하시고 의의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13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영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과 계획에 정말 여러분 민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일을 시작하다가 결과적으로 육으로 마칩니다. 마치 작은 개울과 같이 마음속에 믿음의 물이 있지만, 마음속에 믿음의 물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썩어집니다. 물은 있지만 성령으로 흘러야죠. 그죠? 물이 흘러야 돼요. 고여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으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썩어집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쳐요. 성도라는 증거는 있지만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삶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 받을자다. 아멘.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의 계획을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곡들을 분별 받으십시오. 그럴 때 강과 같은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의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도망치던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오랜 시간 급하게 뛰다 보니 모세도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기 위해서 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쉬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우물에 앉아있을 때 한 남자들이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던 여자들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이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여자들을 도와서 물을 짓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자들의 아버지인 루엘의 환대를 받아서 그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갈 데 없는 떠돌이. 살인자로서 두려움으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 무대 뒤에서 쉴만한 물가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를. 모세는 시보라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게르는 나그네 뜻이고 솜은 거기에서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거기에서. 즉 이 말은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떠나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경험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 과거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노예 취급을 받은 나그네 같은 동족 이스라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그는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에서 개게 되어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방에서 뭐가 되어? 개게 되어 라는 말. 여기서 개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게르입니다. 게르. 모세가 광야에 있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개게 되어서 애굽을 섬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때가 되어 그들이 해방될 것을 자유자가 되어 큰 재물을 들고 나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이제 노예의 삶을 끝낼 것이라는 표시임과 동시에 미래의 찾아올 해방의 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해방의 날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앞길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통일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난이 곧 끝날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곧 끝날 것이요. 아멘. 해방의 날이 시작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당면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맙시다. 모세처럼 하나님 뜻을 거슬러 앞서 가려던 습관도 이제 버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세상의 손을 잡은 채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75세 때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며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없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던 땅이 흉년이 다가오자 그도 세상 방법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허물이 없다, 곱게 산다, 직행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끌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 엘사다이라고 하는데 모성애를 가진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실 때 무서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처럼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동안 너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안다. 사람 죽인 것도 알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도 알고, 그러나 이제 흔들리지 말고, 너 뜻대로 앞서가려 하지 말고 내 앞에 완전하라. 내 앞에 완전하라. 세상 방법을 의지하던 유혹을 단절하고 내 앞에 곧게 서서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의 과거를 쫙 덮으시고 새로운 창조의 미래를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도 때로 흔들립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칩니다.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은혜의 산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도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모든 일을 기도할 모든 일로 바꾸라. 뭐로? 기도할 모든 일을 기도할 모든 일로 바꾸라. 예수님의 세상 사람의 소리를 벗어나 제일 먼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듯이 염려하고 싶은 유혹,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던 유혹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기도하라는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자가 다 될지어다. 아멘. 그럼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표준 새 번역 성경은 그 약속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거친 바람에 파도치던 파도가 물결이 잔잔해서 조용하듯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헤아려 주시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구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유혹 세상을 의지하려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아멘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